와, 짜잔! 오마이비키 수제 오뚜기! 아, 너무 예쁘지? 오늘 이거 만들게 할 건데 수제 오뚜기 도안은 드라이브에 올려놨어요.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프린트해서 만들기 하면 되지요! 와, 이 도안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실제로 오마이비키 오뚜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오마이비키도 오뚜기가 나왔으면 좋겠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키 파워! 그럼 한번 뜯어볼까? 이 뒤에 보면 오비키, 백설아, 스텔라 친구들이 나오나봐요. 재밌겠다! 이 위에를 뜯으면 뭐가 나올까? 어, 조심조심 뜯어주면 어? 오, 팝핑 캔디다! 오, 포도맛 맛있겠잖아! 오, 팝핑 캔디 포도맛이 나왔어요!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톡톡 소리나! 저는 이 중에 오비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오비키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열어보겠습니다. 오! 오비키다! 오! 옆에 체크리스트랑 같이 나왔네? 우와! 오! 오비키 나왔어! 너무 좋아! 키키키키 오비키! 과연 이 오뚜기가 잘 될지? 하나, 둘, 셋! 오뚝! 오, 잘 됐다! 이 오뚜기 만들기는 뾰이월드 채널의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 오비키가 나왔으니까 짠! 오비키의 하트 체크! 오! 좀 있으면 설아랑 텔라가 오기로 했는데 설아랑 텔라 것도 만들어서 선물해줘야지! 키키키키 오비키! 그럼 만들기 준비 시작! 짜잔! 이렇게 두 개의 도안이 있지요! 하나는 포장지, 하나는 오뚜기와 체크리스트가 될 거예요. 먼저 포장지를 만들어보면 아주 간단해요. 테두리를 가위로 잘라주고 짠! 이렇게 다 잘랐으면 뒤집어서 이 부분에 풀을 묻혀서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기! 짠! 화냈다. 이 상태로 잠깐 두고 오뚜기 만들 거예요. 설아 오뚜기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가위로 설아 부분을 잘라서 이름표를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서 반지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짠! 다음에 이 부분을 테이프로 딱 붙여주면 완성! 짠! 이렇게 반지가 되었으면 여기 안에 이제 클레이를 넣어줄 건데 클레이를 구슬 정도 크기만큼 꺼내서 돌돌 말아준 다음 반지 링 안에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를 넣어서 꾹꾹 눌러줘. 됐다! 잘 한번 돌아가나 볼까요? 이렇게 완성! 이게 이제 뒤뚱뒤뚱 잘 굴러가는지 꼭 테스트를 해보세요. 과연 오! 잘 되죠? 오케이! 이러면 통과! 이제 오뚜기 몸이 될 설아를 잘라주고 가위 쓸 땐 알죠? 조심조심! 설아를 이렇게 다 잘랐으면 이 뒤에 양면 테이프를 조그맣게 붙여줄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이 밑에 조그맣게 붙여주고 반대도 조그맣게 붙여주고 짜잔!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고 이 클레이 옆으로 붙여줄게요. 반대쪽도 붙여줬으면 이 머리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테이프를 살짝 해서 됐다! 그럼 완성! 오뚜기가 잘 굴러가나 볼까? 제발 잘 돼야 될 텐데 오! 잘 되지요! 오뚜기 와! 나는 천하무적 설아 오뚜기다! 여기 있는 체크리스트도 가위로 잘라주고 오! 오뚜기도 다 만들었고 이제 설아한테는 이 위에 레몬 팝핑 캔디를 넣어줄 거예요. 우리끼리 비밀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풀이 묻지 않은 곳에 깔끔하게 풀칠을 해주고 덮어주기. 밑에는 설아 오뚜기와 체크리스트를 함께 넣어줍니다. 체크리스트는 두 번 접고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쏙. 다음에 이 안에 풀칠을 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설아께 완성! 완성됐다! 아, 지금이 오!
친구도 거의 올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 텔라 것도 완성시켜야겠다. 완성시켜! 비키야! 어, 설아다, 설아. 요, what's up, 비키? 오, what's up, 텔라? 보여줄 게 뭐야? 신기한 거라고 들었어. 보여줄 게 뭐냐면 짜잔! 오마이 비키 오뚜기! 우와! 오마이 비키 오뚜기다! 오마이 비키 오뚜기 나왔어? 하하, 이거 파는 거 아니고 수제 오뚜기. 수제 오뚜기? 만든 거라고? 우와! 파는 건 줄 알았어. 자, 앉아봐, 앉아봐. 이건 설아 거, 이건 텔라 거. 우와! 나 이거 주는 거야? Thanks, 비키. 너무 고마워. 웰컴, 웰컴. 한번 뜯어봐.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근데 뜯기 싫다. 뭐? 왜? 왜 싫어? 너무 예뻐서 뜯기 싫다. 아까워서 어떻게 뜯어. 아하하, 그런 거였어? 걱정하지 마. 드라이브에 도안 올려놨으니까 프린트해서 언제든지 만들면 돼. 오, 그럼 부담 없이 뜯어볼게. 나는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뜯어보겠습니다. 위부터 뜯어. 위에 사탕이 있어. 오, 사탕? 무슨 맛일까? 딸기 맛이나 복숭아 맛, 제발. 뜯어보겠습니다. 어? 뭐가 들었지? 레몬 맛이네. 와, 레몬 맛. 나 레몬 맛 나 진짜 좋아해. 다행이다. 복숭아를 넣을 걸 그랬나? 밑에도 열어봐야지. 과연 뭐가 나올까요? 미안해. 잠깐 봤어. 나다. 우와, 짠,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오뚜기도 돼. 해봐. 정말? 오, 진짜네. 정말 잘 된다. 나는 마음에 들고 너무 좋지요. 좋다니까 기분 너무 좋다. 나도 뜯어볼게. 나 딸기만 있으면 좋겠다. 오, 예스, 스트로베리. 나 스트로베리 정말 좋아해. 다음은 밑에 오뚜기 뭐가 나올까? 오뚜기도 궁금해. 내가 나왔네. 와우, 내가 나왔어. 오뚜기 잘 되나 한번 볼까? 와우, 오뚜기 진짜 잘 돼. 나도 너무 좋지요. 오, 좋지요. 비키야, 오뚜기 선물 줘서 너무 고마워. 비키, 나도 고마워. 잊지 못할 선물이야. 그렇다면 대성공이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수제 오뚜기 만들어서 선물하기. 대성공. 누나랑 거래하기로 했는데 설마 오늘도 사기치진 않겠지? 꺄꺄꺄! 꺄! 꺄! 애플 키보드. 진짜 애플 키보드지? 근데 사실 안에 키보드 팝인만 들어있지? 오리온, 오늘 갖고 있는 말랑이 다 내놔야 할 거다. 빵빵 뿡뿡! 빵빵 뿡뿡! 이야, 오리온! 악마가 왔다!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아이, 무서워! 야, 이거 봐! 애플 키보드. 오, 애플 키보드! 응? 정품! 갖고 싶지? 응! 엄청 갖고 싶어! 그럼 거래하든지! 오, 대박! 저 이것도 내 거고요, 이것도 내 새고요. 귀엽죠? 이것도 가지고요. 이것도 가지고요. 이것도 가지고, 이거 새거고요.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다 가지세요. 이것도 불빛 나요. 해, 캐캐캐. 좋은 게 많네. 그럼 승인. 저도 승인. 승인, 승인. 와, 다 가지세요. 캐캐캐. 나 말랑이 부자다. 그럼 먼저 간다. 어디? 오자마자 바로 간다고? 너? 피아노 건가야 돼? 그래, 피아노 건가라. 열어봐야지, 캐캐캐. 나 간다.
이게 뭐야? 바비 키보드잖아. 뭐야 박세 누나. 뭐야 사기당했어. 박세인. 뭐야 또 지옥이야? 짜증나. 너 또 사기쳐서 친구 거 뺏고 장난쳤지? 그래서 뭐야? 장난칠 수도 있는 거지?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너 정말 안 되겠다. 안 되겠으면 뭐? 어쩔 기미? 젖절 지옥 가라! 젖절 지옥? 뭐야 또 지옥이잖아? 어? 이거 오뚜기잖아? 어, 뭐야 나 오뚜기 갖고 싶었는데?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거 이 프레드 사장님. 이 중에 제일 안 갖고 싶은 거 나는 강아지. 왜냐하면 나는 강아지를 무서워하기 때문이지. 과연 행운의 요정이 나한테 올 것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 초코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초코가 나오겠지? 제발 나오라고. 뭐야? 소시지잖아? 뭐야 소시지? 내가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게 나왔잖아. 나 어릴 때 강아지한테 물린 적 있어서 강아지 무서워한단 말이야? 두 번째도 뽑아봐. 또 제가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게 나올 거죠? 글쎄 그건 모르지. 아무리 지우기여도 어떤 게 들어있을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 손에 든 건 뭐예요? 이건? 내 오뚜기. 그거랑 바꿔요. 내 오뚜기랑. 너 거랑 내 거랑 바꾸자고? 왜요? 바꾸기 싫으세요? 어차피 랜덤이고. 왜? 바꾸기 싫으세요? 그래 정 원한다면. 예스! 그나마 내 거보다 낫겠지? 뭐가 들었을지? 제발 좋은 게 나와라. 뭐야? 또 소시지잖아. 짜증나. 바꾸기까지 했는데 왜 또 소시지가 나오는 거야? 랜덤이니까 나올 수 있겠지? 뭐 나오는지 한번 열어보세요. 응? 내 걸 열어보라고? 네!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거니까 제 건 뭐였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열어보세요. 그래 열어보지. 뭐가 들었을지? 어! 브래드 사장님이네. 브래드 사장님이잖아? 내가 갖고 싶었던 게 나왔어. 아이쿠 브래드가 나왔네? 으아! 토약 올라! 지옥 오뚜기 정말 최악이야! 와 재미나게 깨! 전국이다! 와 너무 신난다! 천국 오뚜기! 자 한번 뽑아보렴! 와 신난다! 오 오뚜기 플리퍼즈? 브래드 이발소 진짜 갖고 싶었는데 너무 귀여워! 나는 초코 나왔으면 좋겠어. 레어템. 과연 이게 초코가 나올 수 있을지.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열어볼게. 한 번에 초코 나왔어. 초코야 초코. 초코 나왔어 초코. 너무 귀여워. 초코 대박이야. 재미다 깨끼깨. 정말 잘 됐네. 다음 것도 뽑아보렴. 좋지요. 다음에 또 나왔으면 하면 좋은 거는 제발. 식빵 아저씨도 너무 나오고 싶은데. 나 이 착한 윌크 나왔으면 좋겠어. 윌크 너무 귀엽잖아. 착한 윌크. 과연 리우니가 원하는 윌크가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다음은 과연 윌크가 나올지. 초코가 있는데 초코에서 윌크가 나올지. 누구 과연. 윌크다. 윌크가 나왔다. 대박. 착한 윌크 눈이 초롱초롱해. 너무 귀엽잖아. 윌크랑 초코랑 와 친한 친구인데 잘됐다 깨깨깨. 잘됐다 축하해. 사탕 먹어볼까? 안에 뭐가. 오 이런 핑크색 사탕 들어있네. 나 핑크 좋아해 깨깨깨. 너무 달콤달콤 맛있다 깨깨깨. 천국 너무 좋아. 아 근데 천국에는 오징어 게임 오뚜기는 없어요? 나 오징어 게임 오뚜기 갖고 싶은데. 오징어 게임 오뚜기? 지금은 이 브레드밖에 없는데. 아 쉽다. 내 거랑 바꿀래? 아니면 그냥 할래? 바꿔요? 이 오뚜기랑요?
뭐 랜덤이니까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잖아? 아 뭔가 천사님 손에 있었으니까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바꿀게요. 그래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기대되네. 아 기대된다 캐캐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오, 두 개나 들어있어. 그것도 오징어 게임으로 두 개나 들어있어. 와 오징어 오뚜기다. 정말 잘 됐네. 와 오징어 게임 오뚜기가 두 개나 나왔잖아. 재미다 캐캐캐. 천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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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바꿨잖아요. 천사님 뭐가 나왔어요? 내 거? 한번 열어볼까? 한번 열어볼게. 어? 내 거는 착한 밀크가 나왔어. 오! 나 똑같은 거 나와버렸다. 완전 운 좋다. 와! 캐캐캐! 바꿔서 더 운 좋게 됐어. 캐캐캐!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오뚜기 깡하기 대 성공! 와! 캐캐캐! 짜증나? 진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지? 제발 초코 나와라 초코 제발 초코. 뭐야 또 소시지잖아. 짜증나 또 소시지라니. 어? 근데 이게 뭐야 거꾸로 되어 있잖아. 이거 불량이에요? 이거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 아니 세상에 지옥에 불량 오뚜기도 있어요? 정말 짜증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 뭐야 이건 마스크 오뚜기잖아? 더 좋잖아? 마스크맨 오뚜기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소시지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너무 기분 좋아. 뭐가 나올지? 어? 뭐야?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 아무것도 안 들을 수가 있어? 어떻게 랜덤으로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냐고? 불량도 아니고? 정말 짜증나. 이게 말이 되냐고? 지옥 오뚜기 정말 최악이야. 지옥 오뚜기 깡 대 실패. 짜증나. 오케이. 아 어서오세요. 회전 조박집 아니고 회전 디저트집입니다. 하하하하. 이걸로 디저트를 만듭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개업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손님이 와야 할 텐데. 키키야. 어 설아 누나다. 야 오비키. 어 이건 악마 박세인 누나?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아 근데 설아 누나랑 박세인 누나 둘 다 무슨 어? 일이야? 오비키한테 따질 것도 있고 옌 놀러 왔대. 문 앞에서 만났어. 아 비키는? 누나 좀 있으면 올 거야. 일단 앉으세요. 손님 맞이 하고 있었거든요. 손님 맞이? 와 이게 다 뭐야? 아 이거 회전 디저트. 회전 디저트?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골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우와 이거 재밌겠다. 그럼 나는 밝게 웃고 있는 이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어, 이 케이크 정말 멋지게 만들어줄게. 우와, 기대돼. 기대해도 돼. 반짝거리는 눈을 만들어주고 앵더 같은 입술을 만들어주고 우리 설아 누나가 먹을 거니까 손님이 우리 설아 누나니까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줄 거야. 말 끝마다 설아 누나 설아 누나 뭔가 짜증나. 저도 주문해도 되는 거죠? 네 손님 잠시만요.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여기 메뉴판 보고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어이없어. 이건 토끼 식빵 같고. 어 그래 골랐다. 저는 이거요 핫도그. 네네. 어? 다 됐다 설아 누나. 우와 우와. 어? 오 예쁘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별 말씀을.
이 회전 트레이가 신기하고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 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합니다. 뭐야, 돈까스요? 아, 이거 핫도그? 네. 아, 파란색. 맛있어, 설아 누나? 뭐야? 왜 케첩이 보라색이야? 설아 누나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이 집 맛집이네. 꼴값들을 떨고 있네. 뭐야? 저기 뭐야? 코를 파고 있잖아? 세상에, 이렇게 비위생적인 가게는 처음이야? 자, 다 됐습니다. 어? 응? 이게 뭐예요? 이게 핫도그? 이거 그냥 외계인 아니야? 설아 누나, 다음은 또 뭐 만들어줄까요? 저는 이거 수박이요. 오, 수박, 수박, 이야이야이야. 대박, 대박, 이야이야이야. 아, 누나 센스도 최고, 최고. 아주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저는 토끼 식빵 주세요. 아, 잠시만요, 손님. 그것도 아직 안 드셨잖아요. 여긴 1일 1 접시만 원칙으로 합니다. 뭐라고? 응? 얘는? 얘도 다 안 먹었는데? 누나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만들어줄게. 온도차 왜 이렇게 다른 건데? 아, 진짜 짜증나. 설아 누나가 먹을 거니까. 누나 리본은 노란색 괜찮지? 누나 수박바 먹을 때 초록이 맛있어? 아니면 빨간색이 더 맛있어? 나는 빨간색. 아, 나도 빨강이 더 맛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빨강만 먹어. 그럼 초록색은 버려? 아니지, 초록도 나중에 다 먹지. 캐캐캐.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오, 말씀드리는 순간 설아 누나의 수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우와. 온다 온다 온다. 우와 우와, 수박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 아까워서 못 먹겠는데? 오키님들, 이건 진짜 먹는 게 아니고요, 장난감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식빵 만들어 달라고요. 아우, 식빵. 욕하신 거 아니죠? 나 욕은 안 해? 소리는 질러도. 네, 식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식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맛있어, 설아 누나? 근데 오바키 누나랑 설아 누나 같이 이 놀이 해본 적 있어? 아, 오바키 누나가 못 갖고 놀게 해서 엄마가 나 이거 하나 사줬다. 깨끼깨. 뭐야? 식빵에 검은색이 왜 들어가? 근데 첫 손님이 누나여서 너무 재밌다, 그치? 야, 너 똑바로 안 만들어? 왜? 나 엄청 똑바로 만들고 있는데? 이쌍해! 자, 다 됐습니다. 지금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 맞아? 아니라고 말해줘, 아니라고 얘기해줘! 나 불쌍해! 진짜 어이없어, 이건 뭐야? 곰팡이 쓴 식빵이야? 아니면 젖소야? 이게 뭐냐고? 이게 어딜 봐서 이 토끼 식빵이야? 이거 외계인이지? 헤헤, 설아 누나 맛있어? 헤헤. 나 갈 거야. 저기 손님, 45,000원입니다. 뭐야, 영수증. 핫도그 2만원, 식빵 25,000원, 45,000원? 뭐야, 진짜 영수증까지 있잖아? 이게 45,000원이라니 정말 말도 안 돼? 나도 내야 하나? 내 건 얼마야? 아, 설아 누나는 지인 할인 있어. 그냥 여기서 더 놀다 가면 돼. 개키케. 진짜 오늘처럼 차별받는 날은 정말 처음이야. 아직 안 갔어? 돈 내고 가야지. 오리온, 너? 가만 안 둬? 가만 가만 뿡뿡, 가만 가만 뿡뿡. 너네 되게 투닥투닥하면서 재밌게 잘 논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회전 디저트로 재밌게 놀기. 대 성공! 오늘 내 인생에서 최대 짜증나는 날이야! 짜증나! 달기 먼저지? 달걀이 먼저지?
닭이 있어야 달걀이 나오지?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 그럼 그 달걀은 누가 낳는데? 닭. 거봐, 닭이 먼저잖아. 어쩔티비. 뭐라고? 저쩔티비. 어쩔티비, 저쩔티비, 안물티비, 안골티비. 너 죽을래? 지금 화나 쭉, 개킹바 쭉. 너 짜증나니까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뭔가 알겠다고 하는데 기분 나빠. 응응 벙벙 뿡뿡. 야, 어디가? 진짜 짜증나.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어쩔 TV로 이겼어. 캐캐캐. 와, 다녀줍니다. 와와와, 내가 이겼어. 캐캐캐. 뭐냐, 이겨? 뭘 이겨? 내가 드디어 박세희 누나를 무너뜨렸어. 박세희는 이겼다고? 어떻게? 어쩔 TV로 박세희 누나 이겼어? 만세! 얼, 그래, 너도 받아쳐야지. 맨날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알겠어? 히히. 어쩔 TV 파워! 어쩔 TV, 저쩔 TV, 어쩔 TV, 저쩔 TV. 이번에 수제 호떡이 대성공해야 되는데. 어쩔 TV, 저쩔 TV, 안무 TV, 안무 TV, 어쩔놈이, 저쩔놈이. 쿠쿠루 핑퐁, 지금 화내 쭉, 개킹받 쭉, 죽이고 싶쭈. 뭐야, 어차피 내가 사는 거 모르쭈. 나랑 같이 살잖아. 응, 안 들리죠. 짜증나. 어? 또 화내 쭉? 아무것도 모르쭈? 아무것도 못 아쭈? 이게 진짜 그만해라. 저기 가자. 네, 알겠습니다. 왜 저래, 오리온. 진짜 기분 나빠. 재밌는 게 안 하네. 아니, our dream comes true. 너를 지켜줄 거야. 쿠쿠루 핑퐁, 지금 화나 쭉, 킹받쭈, 죽이고 싶쪼. 두컴철 댄스에 쿠쿠루 핑퐁을 부르고 있어. 아우, 저게 뭐야 또. 어쩔 TV, 저쩔 TV. 어쩔 저쩔 저쩔 저쩔. 쿠쿠루 핑퐁, 지금 화나 쭉, 킹받쪼, 죽이고 싶쪼. 어우, 쿠쿠루 핑퐁 이게 제일 야골라. 그게 제일 야골라? 그렇다면 쿠쿠루 핑퐁, 지금 화나 쭉, 킹받쪼, 죽이고 싶쪼. 어, 꼴보기 싫어 진짜. 어, 꼴보기 싫어. 엄청 보기 싫어. 응? 어쩔 TV, 어쩔 어쩔. 야, 오리온, 너는 대화가 안 되고 그냥 말끝마다 어쩔 TV 이러면 어떡하니? 대화가 왜 안 돼?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어쩔 TV? 얼렐레? 야! 그 어쩔 TV 그만하라고 또 그래야겠어. 저쩔 TV? 엄마 TV 보고 있잖아. 잘 보면서 얘기하잖아 지금. 응? 어쩔 저쩔 뿡뿡? 어쩔 저쩔 뿡뿡? 제가 진짜 한번 혼나야지 아주. 엄마, 쟤 중독됐어. 왜 저러는 거니 쟤 진짜. 놀이터에서 박세인을 어쩔 TV로 이겼나 봐. 쟤 맨날 당하잖아. 어머머, 그거 이겼으니까 신난 거지. 세상에, 논리로 이긴 것도 아니고 저거 그냥 땡깡 부리는 거. 저걸 어떻게 고치니? 저러다 말겠지. Dream come true. 어쩔 TV, 저쩔 TV, 안무 TV, 안무 TV, 애절 TV, 오쩔놈이, 저쩔놈이. 코코루 핑퐁, 지금 하나 줄 개킹 맞죠? 코코루 핑퐁, 지금 하나 줄 개킹 맞죠? 오리온, 좀 위험한데. 지금 중독 단계인 것 같은데. 어쩔 저쩔 안무를 안공 이절, 어쩔 저쩔 안무 안공. 안 되겠다. 키키키키오비키. 어쩔저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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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냐미 저쩔냐미. 오리온. 응? 어쩔냐미. 너 정말 안되겠다. 한판부터 붙자고 저쩔TV. 너가 그렇게 잘하면 한판 붙자고. 붙자고 덤벼라. 어쩔TV, 저쩔TV, 쿠쿠루 핑퐁. 어쩔 만두말랑이. 어,
피제토의 대결인가? 그럼 쉽지. 젖절 웰시코기 말랑이. 젖절로 잘 받아치네. 그렇다면 어쩔 개구리알 반짝이 말랑이, 젖절 개구리알 핑크 딸기 말랑이, 이 어쩔 풍선껌 무는 오리, 젖절 파이프 바빗, 어쩔 가루 풍선껌, 젖절. 야, 너 틀렸네. 왜? 가루 풍선껌은 피제토이가 아니잖아. 가루 풍선껌 피제토이 아니야? 가루 풍선껌은 껌이지, 먹는 음식이라고. 아, 그래도 풍선껌 물어서 이렇게 손으로 쭉 늘리면 슬라임처럼 돼. 장난감이라고. 억지 부리지 마. 이제 어쩔 TV에서 나와라. 으아! 누나 오리온 괜찮아? 오바키 누나 날 구해줘서 고마워. 다행이다 동생아, 널 다시 못 찾을 줄 알았어. 다행이야. 어쩔 지옥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정말 다행이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어쩔 TV 지옥에서 오리온 구출하기 대성공. 정말 맛있겠다, 개개개. 아, 둘 다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아, 엄마, 우리 먼저 먹는다. 잠깐, 잠깐만. 왜? 우리 재밌게 먹자, 개개개. 재밌게? 이미 재밌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만 한 입씩 먹기. 한 입? 엄청 크게 한 입 먹어도 돼?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먹어도 됨. 대신 한 입에 다 들어가야 됨. 오케이, 알았어, 하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졌다. 아싸, 내가 이겼다. 키키키키오 이기. 아, 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신나. 아, 진짜 내 끼에 내가 넘어가다니. 진짜 먹고 싶다.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뭐가 좋을지. 오, 밥 이만큼에 돈가스 이만큼 넣고. 오, 감자튀김도 이렇게 넣고. 오, 지금 이게 한 입이다. 한 입만 먹으면 됐지. 그걸 다 먹게? 다 먹을 수 있어? 응, 당연하지. 한 입만. 와, 저게 다 들어가. 와, 다 먹은 엄지척. 와, 박수! 박수! 아, 한 번 더 해, 한 번. 한 번 더? 내가 이겨주겠다. 안 늦는다, 가위바위보. 아, 이겼다! 아, 말도 안 돼, 또 졌어. 이번엔 우동을. 우동면을. 오, 우동 맛있겠다. 이거 오뎅 맛있겠다. 우동면은 수저로 크게 집어서 올리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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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저 한 가득 올라갔어. 여기에 해, 밥에. 제발. 오, 감자튀김 얼려주고 먹겠습니다. 한 입만 쭉쭉 먹고 싶지. 아, 너무 맛있겠다. 내가 저렇게 이기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어. 빨리 가위바위보 해. 이번엔 이기겠지? 그래, 이겨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예스, 또 이겼다. 아, 또 졌어. 하, 이제 슬슬 배부른데. 야, 오리온, 내가 시키는 거 하면 한 입 줄게. 시키는 거? 뭔데?
뭐냐면 이거 눈 위에서 비빔밥을 얼리기. 하! 너 이거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얼려. 무조건 가능이지. 나 무조건 할 수 있어.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먹자. 좋지요. 네, 드디어 먹는다. 아, 드디어 먹네. 먹어보겠습니다. 우동 역시 맛이 있지요. 겨울엔 뜨끈한 국물이 최고야. 맞아. 나도 뜨끈한 국물 마실래. 돈가스는 너 백주부 선생님 알지? 썰어서 먹으라 그랬어. 맛있겠다. 그 다음에 볶음밥. 여기에 단무지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좋지요. 아, 진짜 맛있다. 캐캐캐. 야. 여기. 여기도 있어. 여기도. 얼어라. 안 되네. 뭐지? 응? 안 되는 건가? 바람이 불어서 그래. 다시 해볼게. 이거 얼었어. 만져볼까? 얼질 않네. 뭐야? 무조건 가능이라며. 아, 이상하다. 되는 건데.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너 얻어먹었잖아. 아, 안 되겠다. 빵 먹고 뿡뿡. 이 사기꾼 나쁘시엄. 우와. 소떡소떡 추러스. 엄카로 계산한 소떡소떡이랑 추러스 간식. 이런 데 오면 꼭 먹어야지. 추러스. 귀여우지. 맞아, 맛있겠다. 캐캐캐. 오, 설탕 가득. 추러스를 집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역시 맛있어. 냄새부터 맛있는 냄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최고. 이번엔 소떡소떡도 먹어봐야지. 허니머스터드랑 케첩을 같이 뿌려서. 먹어봐야지. 맛있겠다. 추운 겨울에 눈 쇠면장 와서 먹는 게 진짜 맛있다. 맞아, 더 맛있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눈 쇠면장 와서 음식 먹기 대성공. 키키키키 오비키. 큰일 났어, 오바키 누나. 오바키 누나. 왜? 무슨 일이야? 말랑이 얼리기로 했다며? 말랑이를 얼려? 이거 봐, 여기서 이렇게 말했네. 여기 다 개구리알인데 이게 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너무 재밌겠다. 말랑이를 얼렸으면 좋겠는 사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말랑이를 얼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가 몇 개인 줄 알아? 2,900개? 아니, 12,000개야. 이제 말랑이 얼려야 돼. 그 다음에 이 안이 어떤지 봐야 돼. 그치만 이건 소중한데, 말랑인데. 킹. 그치만 이건 약속이니까 해야 되지요. 근데 이 안에 개구리알 들었는데 얼리면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되는 거 아니야? 개개개? 오, 진짜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오, 궁금하다. 그리고 이건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이 안에 물이 있으니까 이대로 얼어가지고 풍선처럼 어는 거 아니야? 오, 진짜 그러겠다. 해보자. 캐캐캐. 오케이. 내 말랑이들. 우리가 넣어볼 말랑이는요, 이 부르부르 강아지 말랑이, 이 안에 개구리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게 얼면 어떻게 될지, 이 모양대로 얼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도 개구리알 들어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오렌지 즙 같은 게 색깔로 들어있어서
이 상태로 뭉쳐서 꽉꽉 얼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칼로 이렇게 잘라서 아마 오픈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점토 말랑이. 이 점토 말랑이는 이대로 또 얼겠죠?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요게 좀 신기할 것 같아요. 이게 물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간 슬러시처럼 얼 수 있다. 재질이 좀 달라요. 이건 물만 들어있는 것 같고, 물만 들어있는, 물 기포 보이죠? 이거는 기포가 안 생겨.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들어있는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어떻게 될지? 내 말랑이들 춥겠지만 잘 있어. 말랑이는 또 사면 되지. 우리 오키님들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너가 더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정답! 어쨌든 도전! 헤헤 재밌기다 캐캐.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직접 해볼 거야. 아 손댔어 신기한 세상 오리온의 실험실. 이제 정말 넣는다. 냉동실에 이 안에 하나씩 넣어주기. 안녕 잘 있어. 안녕. 과연 하루 뒤에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났습니다. 과연 말랑이들은 어떻게 됐을지. 오 기대됩니다. 두근두근. 오 꺼내보겠습니다. 오 짜잔 얼린 말랑이. 우와 오 한번 만져볼게요. 어떻게 됐을지. 우와 오 우와 진짜 꽝꽝 얼었어. 오 우와 정말 신기하다. 근데 이거 아예 눌리지가 않고. 어 이거 봐 모양 봐 뾰족하게 얼었어. 왜 이렇게 얼었지? 그리고 밑에 ABCD가 있어. 아 웃겨. 오 누나 누나 이거 봐 누나 계란 봐. 계란 엄청 신기해. 오 이 노란색 이렇게 된다? 오 완전 얼었어. 우와 오 진짜네? 이거 봐 귤말랑이 봐 이 상태로 꽉 얼었어. 오 이 안에 오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되진 않고 딱딱하게 뭉쳐있어. 잘라볼까? 그럼 잘라본다. 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왜? 다 자르지 말고 몇 개 남기고 자르기. 그럼 내 생각에는 이거 세 개는 따뜻한 물에 조금 녹였다가 잘라보자. 왜냐면 너무 꽝꽝 얼었을 것 같아. 이거 나중에 슬러시처럼 되는 거 아니야? 슬러시 좋지요. 그럼 귤말랑이부터 자르기 준비 시작! 가위를 자를 때는 조심조심. 여기부터 잘라볼게요. 오 대박! 오 우와 귤 껍질을 벗겨주면 짜자잔! 오 여러분! 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딱 나와. 원래 이게 물이잖아요. 와 오 완전 지금 귤 모양으로 개구리와 말랑이가 이렇게 얼어있어요. 우와 오 진짜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우와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는데. 에이 먹으면 안 되지. 너무 딱딱하게 얼어서 사실 이건 그냥 얼음덩어리고 여기다가 잠깐 놓고 다음은 이 계란말랑이. 이게 제일 궁금해. 맞아 이거는 얼음일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런데 과연 잘라봅니다. 오 얼음 이렇게 끝에 여기 이게 이렇게 돼. 오 이렇게 돼. 오 신기하다. 이게 완전 얼음으로 분리되어 있어 지금. 여기 한번 잘라볼게요. 여러분 가위 쓸 때는 조심조심 해야 돼요. 살짝 구멍을 냈습니다. 오 살짝 좀만 더 자른 다음에 이제 뽑아볼게요. 우와 오 그냥 얼음에서 나온 거야. 우와 얼음이네 완전. 우리 왜 동그라미 얼음 그거 만들 때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 지금 물 뚝뚝 떨어지지. 얼음이 녹고 있어. 진짜네 얼음이네. 만져보자. 오 진짜 우와 이거 진짜 얼음이 들어있던 거구나 이 안에. 오 노란색 눌러보면
어, 노란색은 잘 눌려. 띠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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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욕. 그런 동안 여기 옆에 있는 말랑이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그 상태로 다시 냉동실 잠깐 놨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됐어. 봐봐. 이렇게. 우와. 오, 그 사이에 또 얼었어. 이게 봐봐. 이렇게 모형을 계속 유지하는 슬러시처럼 됐어. 슬러시. 우와, 진짜 신기해. 이것도. 이것도. 오, 한번 빨리 뜯어보자. 궁금해.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오. 우와. 봐봐. 오. 얼음이 얼음. 봐봐, 얼음인데. 슬러시. 너무 신기하다. 우와. 너무 신기한데? 오. 오, 느낌 완전 눈인데 얼음 얼음 느낌? 슬러시 느낌. 진짜 딱 슬러시 느낌 좀. 우와. 진짜 이거 느낌 슬러시 같아. 슬러시. 다음 수박. 수박 수박. 이야 이야 이야. 이 안에 천사 전투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 오! 우와. 우와. 이 상태로 만져볼게. 하나 둘 셋. 우와. 완전히 차가워. 엄청 차갑고 이 안에는 꽉꽉 얼었고 겉에는 살짝 얼었어. 우와. 스무디 같아. 스무디. 코코넛 스무디. 해. 으, 신기하다. 신기해. 마지막으로 부루부루 한번 잘라볼게요. 미안. 부루부루 너무 미안한데. 부루부루 너무 못 보겠다. 얼굴 못 보겠다. 부루부루 등 쪽을. 으악. 우와. 자, 여기 부루부루 안에 개구리알 들어있었지. 여기 개구리알. 우와. 개구리알이랑 오케이 스트로폼 같은 게 있고 이게 완전히 슬러시처럼 이렇게 됐어. 오, 그리고 중간에 이거는 꽝꽝 얼어있고. 개구리알들을 만져볼게요. 우와,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됐다. 개구리알에 뿌게 보면 개구리야. 그냥 차가운 개구리알 정도? 약간 얼음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이거는 꽝꽝 얼은 개구리알이다. 이거는 안 뿌개져. 우와. 후. 이거는 귤 말랑이에서 빼낸. 아직도 얼어 있어. 아직도 꽝꽝 얼어 있고. 빼낸 거. 그다음에 이거는 계란. 계란 말랑이. 오, 분리될 것 같은데. 분리됐어요. 오, 이거 완전 얼음이 녹았고. 3번은 아까 그 슬러시. 슬러시. 4번은 수박 말랑이. 이것도 스무디 같은 거. 5번은 개구리알 말랑이. 오, 이렇게 됐지요. 이제 궁금증이 해결됐죠? 네. 좋아. 오늘도 신나.